기다리지 마세요. 적당한 때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공부하기 좋은 때, 놀러 가기 좋은 때, 도전하기 좋은 때, 일하기 좋은 때. 내가 원하는 바로 그때는 언제 올까요? 오기는 오는 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칩니다. 술을 제조할 때 최상의 조건이 될 시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특정한 좋은 날에만 일을 하면 인생에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항상 준비는 해야 합니다. 그 밖에 타이밍도 중요하고 계획이나 성경 지명 없이 서두르는 것을 지양할 필요는 있지만 내가 원하는 딱 적당한 그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기에 무엇을 계획하든 내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공부하기 좋은 때는 그 공부를 하는 중에 오는 것이고 놀러 가기 좋은 때도 노는 도중에 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준비가 완벽히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완벽한 순간을 기다린다면 남은 인생을 기다리는 데 다 써버릴 것입니다.